Times. 네, 오늘 팬더 커스텀 샵인데 익스트림 새겁니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이 들고 계신 모델 아주 반짝반짝하죠. 자, 오늘 저희가 팬더 커스텀 샵을 평소와 좀 다른 이제 조합으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컨셉이 좀 이게 총 4대가 올라왔는데 4대가 거의 다 비슷해요. 근데 얘네 두 개는 아예 똑같고 시리얼 넘버만 다르고, 근데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저 두 대도 얘네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패그 차이랑 뭐 헤드 뭐 목재 나무색? 뭐 네, 나무색? 거의 비슷한데 네. 그래서 얘랑 얘는 어쨌든 그래도 다른 포인트가 있으니까 네. 가를 수는 있는데 이거 두 개는 뭐 딱히 갈라서 들려드려도 똑같을 거기 네. 때문에 이거 치다가 중간에 한번 사운드 체크하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궁금해요, 진짜 똑같을까 소리? 근데 그게 뭔가 이거 두 개를 놓고 바로 다이렉트 딱딱 비교하면 뭔가 약간 다른 거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게 거의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구분이 안 될 정도면은 같다고 봐야 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래서 블라인드 테스트로 구분 못하면은 네, 네, 뭐 똑같다고 같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거 오늘 75주년 기념 모델 스트라토캐스터고요. 75주년 기념 모델 커스텀샵이잖아요. 이게 예전에 저희가 그 커스텀샵 맥펜 때 75주년으로 다이아몬드가 나왔어요. 예. 다이아몬드 시리즈가 나왔고, 그리고 미펜 그냥 일반 라인에서는 75주년 기념으로 나온 게 컴메모러티브가 나왔거든요. 컴메모러티브. 네, 컴메모러티브가 작년 8월에 이제 나왔는데 그때 점수 79점, 사운드 33, 32 굉장히 잘 나왔죠. 300만 원 치고는 정말 높은 점수를 받은 거예요. 은근히 이누 기타 선생님이 잘 어울리는 네. 텔레더 하이 퍼포먼스 이렇게 네. 드렸었는데 오늘은 커스텀 샵에서 나온 75주년 기념 모델인 겁니다. 그러니까 75주년 기념을 맥펜에서 냈을 때 다이아몬드, 미펜에서 냈을 때가 컴메모러티브, 그리고 이제 커스텀 샵에서 나온 건데 커스텀 샵에서 이제 그 나온 75주년 기념 모델을 이제 오더를 우리만 한 거예요. 우리만. 그래서 이게 버즈비 커스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색상 조합과 이 모델들은 실제로 버즈비에서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있다는 거 네, 확인하시고요. 요 커스텀샵 마크에다 75를 얹으니까 참 예쁘네요, 이거. 아, 네네네. 75를 이렇게 딱 얹었죠. 네. 3쿼터. 네. 다이아몬드 화이트 펄 색상입니다. 시리얼 넘버는 CZ555710과 555818 두 개 710이고 요게 818이네요. 네, 가격은 669만 원. 지금 이게 710인가요? 선생님 들고 계시죠? 네, 710입니다. 네, 이게 98.5, 98.5 똑같고요. 무게는 3.64, 3.58로 약간 차이가 납니다. 네, 두께는 43 플러스 1mm로 동일하고요. 피카드가 굉장히 얇은 예, 이거 네. 그 쇠판이죠? 그렇죠. 그리고 12프렛 디틀레 77mm입니다. 네. 12프렛 스펙...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거. 이거 다이아몬드. 여기가 다이아몬드 이 보트가 네, 포지션 마크가 있는데 이게 튀어나와 있어요. 예, 저는 이게 당연히 묻어놓은 건 줄 알았는데 만져봤더니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그 호불호는 좀 갈릴 것 같아요. 야, 이거 되게 의미 있다. 예. 아주 뭐 생색 잘 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엄지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물감을 좀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터시 같은 거는 이게 이렇게 쳐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또 어떤 이게 또 장점은 뭐냐면 안 보고 치시는 분들 네. 확 훑어갈 때 대충 오케이 12프렛이다 이렇게 그죠? 그쵸? 그런 느낌이잖아요. 있네요,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보고 칠 때 지금 자리를 잡아주는 역할은 해줄 수가 있다. 뭐 사실 하루 이틀 치면 뭐 이물감 뭐 느껴지겠어요. 네, 네. 익숙해지겠죠. 네. 근데 그런 저 닷 포지션 마크가 실제로 튀어나와 있다는 거 큐빅이겠죠 아마. 예. 그렇습니다. 투피스 셀렉트 엘더 바디에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그리고 넥은 5A 그레이드의 버드아이 메이플의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버드아이 근데 진짜 좋아 보이네요. 네,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골드 튜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본너 42mm 지판 목재는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AAA 3A 그레이드 로즈우드가 올라가 있습니다. 네, 스케일은 뭐 똑같겠죠. 648mm에 네. 21 내로 톨프렛이고요. 네. 그리고 핸드와운드 FET 60 스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 미들은 리버스 와운드 리버스 폴래리티 거꾸로입니다.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마스터 볼륨 2톤 5A 픽업 셀렉터고요. 그리고 브릿지는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입니다. 자, 이게 뭐 하드 케이스가 되게 재밌는 게 다음 시간에는 좀 버튼이 여기가 이제 화이트 버튼이잖아요. 네, 펄, 네. 펄 화이트 펄 네. 버튼이잖아요. 펄 버튼은 실버 그 하드웨어 인장이에요. 하드웨어 하드 케이스고요. 네, 얘는 골드 하드웨어의 하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하드 케이스의 그 겉표면 질감이 약간 달라요. 얘는 네. 살짝 오돌도돌한 느낌이고 저 실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밋밋한 그 느낌이 밋밋한데 그 이렇게 쭉쭉쭉 줄가 있는 거 있죠. 가뭄 가뭄들은 논바닥 같이 그런 느낌. 네.
자, 아, 이렇게 스포츠 차이 나게 만들었을까? 이런 차이라도 좀 줘야. 네, 그럼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야, 이거 뭐. 오, 좋다. 아유. 우와, 굴른다. 오호. 야. 후후. 아, 이거 818로 들려줘야 되는데, 바꾸고 싶지가 않네 이거. 자, 이 클린턴에서 그래도 한번 비교를 해보죠. 지금 팬더 클린턴이고요. 똑같네. 예, 마샬로 치고 바꿀까요? 아, 좋아요. 오, 좋습니다. 마샬로. 좋습니다. 마샬, 네. 마샬 클린턴이고요. 간단하게 4단 미들 하이 포지션 2단 일단 여기서 기도하죠. 아, 못 느끼겠어요. 못 느끼겠습니다. 어떻게든 잡아내보려고 그랬는데 못 느끼겠어. 못 느끼겠습니다. 일단 요 느낌은 똑같네요. 이렇게 대놓고 잡으려고 이러고 봤는데도 안 잡히면은 똑같은, 차이가 없는 거예요. 네, 차이가. 이거 은장이랑 비교해야 돼. 금장이 서스틴이 길어서. 야. 저 케이스도 그 잠글 때 저거 네. 우리 요 금장 케이스 잠그면 딸깍 이거 오래 오래 가서 오래 가서 은장은 착착 하고 그게 예. 끝나. 미친 놈이 아닌가 이거. 이게 듀얼리스트 그냥 거의 다 미들인데. 서스틴. 어, 역시 금장. 역시 금장. 아. 여러분 이거 근거 없는 낭설이 나시죠? 농담으로 하는 얘기예요. 예. 서스틴. 레드 마이크고요. 이야, 이거 굴른다 굴러. 진짜로 부드럽네요. 마샬 개인에서 한 번 더 바꿔보죠. 아, 네. 네네.
이야 갑니다. 좋아요. 뭐 비교가 아니라 좋네요. 둘 다 좋아요. 네, 좋은데 네. 다른 건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네, 못했다. 그렇습니다. 메이킹 개로 하나요? 이걸로 하죠 뭐. 개로 하고 얘 이거 하고 이거 그래, 할 그렇게 하고. 야 진짜 좋은데 이거? 똑같으니까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되네. 네. 아주 그 현금 가치가 좀 떨어져서 기타 사 구매하는 참 적시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뭐. 근데 여러분 뭐 현금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기타 가치도 계속 떨어질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도 빠지고 감가를 조심하세요. 네. 자, 그래서 또 시연은 예로 해 보겠습니다. 예. 가보겠습니다. 진짜 좋네 진짜. 네, 75주년 기념 모델을 이렇게 두 가지 시리얼 넘버 교체해가면서 연주 한번 해봤고요. 예.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뭐 한 줄 평에 뭐 의미가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금장에 다이아몬드까지 박혀 있어서 서스틴이 꽤 길다. 금장 플러스 다이아몬드는 왕 서스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엉망진창이네요. 그만큼 좋다. 네, 그렇게 그만큼 받아들이시면 좋네. 되겠습니다. 네, 저는 진짜 화이트 펄이잖아요. 은쟁반의 옷깃을 골라가는 그런 소리처럼 백쟁반의 진주 굴러가는 소리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쟁 진굴. 네, 네 백쟁 진굴. 야, 아, 좋네. 이 뭐야 이게? 백쟁 진굴이 뭐야? 알겠습니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선생님 선은 36. 우와. 와, 엄청 높게 주셨어요. 네, 저 가성비 13, 네.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2점 주셨고요. 네. 저는 사운드 34, 오. 가성비 14, 오. 편의성 16, 디자인 17 선생님과 동일하고요. 네. 저는 총점 81점, 평균 점수 81.5입니다. 오.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지만 요즘에는 탑10이 꽤 이제 높은 점수대로 올라가 버려가지고 81점 가지고는 이제 거기 겸상을 하기가 힘들어요. 84가 넘어야지 이제 탑10에 들 수 있습니다. 그냥 이게 스트라토캐스터 그 오리지널 갖고 있기 때문에
84 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84까지는 안 나오지만 네, 그래도 80점 넘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일단 사운드 점수가 36이 나왔다라는 거는 선생님 뭐... 진짜로 마음에 드셨다는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리얼 넘버 555705555818 두 가지 모델 같이 보셨고요. 자, 오늘은 금장의 다이아몬드까지 롱 서스테인 모델.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은장으로 갑니다. 네, 은장의 화이트 펄. 아니 또 기타는 금장인데 요것만 하얗죠. 기타 금장이 금장. 아, 기타 네. 케이스가 케이스가 아, 은장, 실버. 은장 케이스. 케이스가 은장. 딱딱 끝나고 얘는 딸까 덜컥게 네. 네. 은장 케이스 금장 하드웨어 화이트 펄 버튼 고수나요. 네, 다음 시간에 고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